예, 78쪽을 한번 보세요. 50번 문제. 아, 50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뭐 순서는 뭐 제가 바꿔서 하겠습니다. 예, 5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51번. 기축이 말, 저는 다음 같다, 그죠? 매출원가가 10만 5천일 때, 제조원가 얼마냐? 총 제조원가 물었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죠. 제조원가와 총 제조원가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왜 다르냐? 우리가 말하는 요걸 제조원가를 합니다. 총 제조원가를 하면 요걸 말해요, 요걸. 요걸 총 제조 비용인데, 원래는 이걸 이제 원가라는 게 부릅니다. 그러면 좀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도록. 왜냐하면은 비용과 원가는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근데 항상 같지는 않죠, 그죠? 비용이지만 원가가 아닌 게 있고, 원가이지만 비용이 아닌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비용이다. 기부금 비용 맞잖아, 그죠? 기부금. 내가 돈 기부했습니다. 100만 원 기부했다. 비용 맞죠? 그럼 내가 기부하고 나서 그걸 제품에다가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생색은 내가 내고 이걸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경우가 돼버리잖아.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기부금. 이거 보세요. 기부받은 자산을, 예, 물건 썼다. 재료에, 우리 재료에 투입했다. 기부받은 재료. 그러면은 기부를 받았으니까 돈은 안 들어갔잖아. 근데 그것도 원가를 들어가야지. 그죠? 내가 공짜로 받았다 해서 물건 만들 때그 원가에 안 넣는다. 뭐, 그거는 뭐 자기가 뭐안 넣어도 되지만은, 얘도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예, 이런 거 원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같다. 아, 비용이지만 비용과 원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그냥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면 알기 쉬운데. 이거 비용 같다고 원가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총자 나오면 요거만 요거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51번 문제에서 그럼 지금 구하라 하는 게 요거 구하잖아, 요거 요거요. 기초 제공품 요거 구한다, 그죠? 이 기말 제공품 이게 뭡니까? 제조 원가에 돼 있잖아. 왜냐면 주어진 거 보니까 몇 평이 주어졌잖아, 이거. 그럼 이것도 하나 더 구입해봐야 되겠네. 기초제품, 기말제품, 요 제조원가, 매출원가다, 그죠? 여기 요거 구하라 하면서, 아, 요거 구하라 하면서 이게 주어졌잖아, 지금. 매출원가 얼마? 11만 5천 원. 자, 이제 주어진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보세요. 기초제공품, 일단은 10만 원이다, 이게. 기말 제공품은 9만 5천 원이다. 기초 제품은 5만 원이다. 기말 제품은 5만 5천 원이다. 그죠? 딱 뭔가 알겠죠? 딱 그다잖아. 그죠? 그럼 이제 알겠다. 그죠? 이거 알수 있죠? 요거, 요거 대입하면 되잖아. 요거 구하잖아. 얼마죠? 12만 원. 이것도 12만 원이다. 뭐, 10만 원에 더, 그죠? 0 얼마, 11만 5천. 답이죠. 다음, 50번. 50번에서, 예, 보니까, 영업 자료에서 추출한 정보인데, 제품, 제조 원가가 55만 4천 원이라면은, 재료 매입액 얼마고 물으면, 지금 여기 주어졌네, 그죠? 요게 얼마고 하면은, 제조 원가가 55만 4천 원이다. 그러면은, 재료 매입액, 여기, 요, 재료비, 아니, 재료 매입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거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 일단은, 내가 바로 해볼게요. 여기다 쭉 하면서 자료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은 자, 체크해 봅시다.
기초 제공품은 16,000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27,000원이고 기타 제조 간접원가 제조 간접원가 7만원이고 네, 그래서 주어질 거고죠. 네. 그 다음에 직접 제로비 제로 기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기초 제로, 기말 제로, 매입하고 소비 되잖아. 그죠? 소비 이렇게 해서 제로비가 기초 직접 제로비가 만원이고 지금 구하라는 이겁니다. 이거 지금 그죠? 문제는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주어졌고 일단은 한번 봅시다. 가다 보면 기말 직접 제로 나왔네. 그죠? 기초 직접 제로는 만원이고 맞네. 그죠? 기말이 제로는 15,000원. 이 15,000원 나와있네. 이걸 알아야 되겠네. 자, 이래 놓고 나서 일단 볼게요. 보세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는 17만원이고 이거는 뭐 좀 복잡하게 해놨지만 실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보니까 강가사 본부 사업분, 이 본부 사업분 하는 거는 본산이죠. 제외입니다. 보험료 3만 들어갔네. 그죠? 여도 되고, 관계없는 게. 판매수 이건 아닙니다. 비용이니까, 제외고. 이었고. 다 했네. 그죠? 제조원가 55만 4천 원이 다 됐고. 그러면은, 이거 나오겠네요. 이거. 그죠? 요게 요겁니다. 요거. 그 이거 나오잖아. 그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554에다 581. 이거 581이잖아. 그러면 17만원에다가 286 빼니까 286 빼니까 286이고 이게 됩니까? 맞습니까? 16295 16173 아 맞네. 그죠? 295 이거에다가 30만 나오네. 30만 맞습니까? 4번. 20만 원인데? 어디 숫자 하나 10만짜리 빠졌네. 5481이고. 29만 5천 원, 17만 원, 3만 원, 7만 원, 581 맞고, 295 나오네. 29에다가 30만 원. 맞는데? 어디 잘못됐지? 그죠? 답이 지금 남을 하니까 30만 나오는데 20만원이네. 직접 노무원가가 17만원이고 간접원가 10만원 빠져버렸네. 예, 여 10만원 또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예, 17만원 그죠? 그럼 여 10만원 빠져야 돼. 19만 5천원. 예, 19만 5천. 그 20만원 맞습니다. 20만원. 예, 일단 계산 아시겠죠? 그죠? 이런 계산이고, 자, 이번에, 그거 한번 보세요. 52번. 52번은 뭐냐 하면은, 결합원가. 예, 바로 이거죠. 기타 얘기. 이거 두 개입니다. 결합원가와 고수점법인데, 이 결합원가 안 나왔네. 그죠? 한번 해볼까요? 52번 문제. ABC. A, B, C가 있고, 이건 합계. 결합원가 배분. 이게 모른다, 그죠? 10,000원이고, 이건 모르고, 100,000원이고. 분리점에서 판매가치 이게 8만원이고 모르고 여기 와서 20만원이고 추가가공원가 3천원 2천원 5천원 만원이죠. 추가가공원 판매가치 8만 5천 원, 4만 2천 원, 12만 원.
더하면 얼마죠? 8만 원 정하고 8만 원, 3만 원, 25만 2천입니까? 8만 5천하고 24만 7천 원. 맞네, 그죠? 예. 자, 그거 보니까 지금 뭐, 문제가 뭐죠? 결합 제품. 결합 제품 하는 거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밀가루 반죽을 생각하셔야 돼요. 밀가루 반죽. 우리가 밀가루 반죽, 밀가루 반죽 가지고, 요 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들잖아, 그죠?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 수 있고, 수제비 만들 수 있잖아. 요걸 결합원가를 합니다. 결합원가. 이게 이제 분리된 제품이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ABC네, 그죠? 분리점에서 산재 판매에 대해 배분된 자료가 다음 같다. 결합 제품 C를 조합하여 모두 판매하는 경우에 결합 시기의 판정이 얼마고, 결합 제품 C를 조합하여 판매한다면은 판매 후에, 매출이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C의 매출이. 이거 매출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은, 거기 보면은 지금 결합원가가 10만 원인데, 상대적 판매가치,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에 분배된다. 상대적 판매가치. 이걸로 배분한다, 이겠네? 그러면은, 분리점에서, 아, 판매가치를 분리하네. 예, 그러면은, 요걸 배분하는데, 요걸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 말이면 요거요. 요거를 요거는 반이네, 반. 그죠?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는 요거는 요거요. 요거 기준에서 요거 배분하래요. 요거 반이잖아. 그죠? 요거 반이니까, 요게 반이니까 요건 4만 원이네. 반. 요거는 올라가야 2만 원 되겠고. 요 금액 나올 수 있잖아. 그죠? 5만, 이거 5만 원 되고. 요거 얼마? 10만 원이니까, 이거 10만 원 되겠네. 그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결합제품 C의 이익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C의 이익 얼마고 물어봤네. 그 이거 얼마, 이익이 얼마죠? 이익은, 자. 요, 이익입니다. 그죠? 판매 가치가 이거 팔았잖아. 10만 원에 팔았다. 그럼 보세요. 원가가 얼마죠? 요 C 제품에 요를 팔았잖아. 원가는 얼마? 여기 원래는 처음 원가고 여기 초과금이 들어갔잖아. 5만 5천 원 들어갔죠? 5만 5천 원에 원가가 들어가서 요를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봤습니까? 6만 5천 원 이익 봤다. 이 말이지. 그죠? 답은 6만 5천 원 되겠네.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상대적 결합 가치라 하는 겁니다. 결합원가. 예, 아시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다음에 53번 문제, 보세요. 충청회사제는데, 선입에 의한 기말정 원가를 계산하고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우리 요거구나,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 공식 제한테 물론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있잖아, 그죠? 평균법과 선입순으로 있죠. 평균법은 초당 완말말. 예, 선입은 여기 없잖아. 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말 하고 나서 마이너스 뭐죠? 초, 그죠? 이게 선입이다. 요게 요리 와버리죠. 요, 그죠? 선입. 요게 평균법식. 이 문제는 지금 무슨 법이죠?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이랬네. 아, 이 방법, 이 방법. 하여 계산은 얼마고, 주요 재료는 차우시 전부 따라 동시에 수입됐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초, 단기 제조 비용 보세요. 단기 제조 비용이 520만 원 나왔네. 그죠? 곱하기. 완성 수량 600개. 그죠? 플러스. 말 수량이 100개입니다. 그죠? 100개인데 40%니까 40개. 분의 40개. 마이너스 초 했습니다. 초.
초가 150개인데 80%니까 120개야. 요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요. 그러면 이게 520만 원 곱하기 분모가 지금 얼마가 되죠? 520이야. 분의 40이네. 그러면 답 40만 원. 그죠? 정답 40만 원이다. 나오죠, 그죠? 예. 여기까지가 원가 해계입니다. 원가. 예. 그럼 이 원가 해계가 이제, 지금의 원가 해계고, 이제 그 54번부터가 이제 관리 해계죠. 관리 해계. 관리에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54번 한번 보세요. 예, 전부 원가와 변동하게서는 이익 얼마? 우리가 전부와 예, 변동이라는 거 보세요. 원가 요소가 이거잖아. 이거 다 하는 게 전부 원가 계산이고 여기까지가 직접 원가 계산 또는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변동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전부 원가 계산. 요 변동 아셨죠? 예, 간단하잖아,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해서 이걸 여기까지만 하면은 요거는 직접 원가 계산. 다른 말로 변동비로 해서 이걸 변동원가 계산이라 하고 이걸 다 하는 거, 다 더하면 이건 뭐라 하죠? 전부 원가 계산 또 다른 말로 이걸 흡수 원가 계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흡수. 네. 그러면은 지금 이익에 비교했습니다. 그죠? 이익이 어느 게 크냐 적냐 비교하는 거는 요 이익은 요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여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제조 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기억납니까? 요거만큼 이익이 차이 나더라. 바로 우리 이걸 다 구해 가지고 하지 말고 시간 그죠?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하자 그랬죠. 그죠? 그럼 보세요. 고정 제조 간접비 그 고정 제조 간접비 아 요걸 참 우리나라 보통 아, 제가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간접비 구분합니다. 그래서 고정 간접비 곱하기 하죠. 그죠? 예, 요래서 우리가 직접 경비를 빼버리고 변동 간접비와 고정 간접비. 요거, 요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예, 하죠. 그 고정 제조 간접비가 24만 원이죠. 곱하기. 생산량이 몇 개죠? 3만 개. 분해 3만 개. 판매량이 몇 개입니까? 2만 5천 개. 그죠? 4만 개. 전부가 크다. 1번 답. 아셨죠? 좀 생각납니까? 자, 이번에, 예, 시간 차이, 농미 차이, 농미 차이 나왔네. 그죠? 차이 분석. 제로비 차이, 농미 차이 나오잖아. 그죠? 농미 차이에서 말해보니까 임시죠. 그죠?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 요런 이제 우리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률 차이는 실제 임률 마이너스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시간 차이 하면은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곱하기 예. 요 임률 차이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요거는 이제 실표니까 실제 임률 차이는 시간 표준 임률 반대로 그리고 실제가 크면은 뭐죠? 불리 실제가 작으면은 유리한 차이다. 요게 차이 분석이죠. 그럼 뭐 대입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9월 달에 제품 2,100개를 생산했다. 노무원가는 사용 발생했다. 실제 임률은 1,000회이다. 그러면 실제 시간은 몇 시간? 4,000시간이겠네. 400만 원 발생했는데, 실제 임률이 1,000회이면, 실제 시간은 4,000시간이다. 이제 여볼게요. 실제 시간은 4,000시간이다. 그죠? 그리고, 실제 임률은 1,000회이다. 그러면은, 요거, 예, 실제 시간은 요거 들어가면 요 4,000시간이 들어갈 수 있잖아. 요렇게. 실제 시간 4,000시간, 실제 임률 1,000회 나왔고, 표준 임률은 900회이다. 이게 900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단위당 직접 표준 시간은 2시간이다. 단위당 2100개인데 2100개 한 개당 2시간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4200시간. 표준 4200시간. 이게 4200시간이다. 끝났네. 그죠? 그럼 요거는 지금 자 계산해 볼게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절대 치니까 그냥 100이다. 100. 얼마? 40만 원. 실제가 크네? 불리해. 그죠? 요거는 200, 68, 18만 원. 실제가 적네? 유리. 예. 그럼 그게 지금 뭘 묻습니까? 능률 차이는, 이게 능률 차이잖아. 시험살 다 능률 차이. 능률 차이는 18만 원 유리한 차이다. 그죠? 18만 원 유리한 차이다. 56번. 단위당 판매가 천 원이고, 손익분기의 수는 몇 개고 물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PQ는 고유비 플러스 변동비 AQ 플러스 이익이잖아. 그죠? 예. 손익분기제 분석에. 지금 묻는 게 단위당 판매가의 천 원이라고 해요. 천 Q는 고정비가 얼마죠? 45만 원이다. 플러스 변동비는 700이다. 그죠? 700Q. 끝났네? 그럼 Q 갖고 하면 됩니다. Q는 45만 원 나누기 300. 하니까 1500 정답. 그죠? 57번. 57번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57번 같은 문제가 이거는 우리가 이 계산 공식이 없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 이거는 예. 종합 예산 문제. 이건 사실 이제 예산 문제는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시험에 가끔 보이더라고요. 저 출제 위원들이. 왜냐면 회계하고 회계 원리가 이게, 구분이 없다 보니까, 너무 깊이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한번 보세요. 2월 달에 매출이 그죠? 2월 달, 3월 달, 4월 달인데, 2월 달에 10만 원입니다. 3월 달에 20만 원. 4월달에 30만원이지 팔았다그죠. 이게 매출액이죠. 그런데 월별 매출은 현금 60%와 외상 40%다. 외상 매출은 판매된 다음달에 40%가 나면 해도 되고 4월말 매출 최고는 잔액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그럼 보세요. 2월달에 요 10만원씩 팔았잖아. 요 10만원 그죠. 팔한 거는 현금 받았는 게 얼마냐? 60% 그랬죠. 그러면 6만 원 받았겠죠. 그러면은 외상은 그죠? 40%니까 4만 원이죠. 요 4만 원은 외상 매출 밴 판매 다음 달에 40% 해서 요게 3월 달에 16,000원 회수되고 현금으로. 그죠? 그 다음 달에 요게 또 4월 달에 가서 24,000원 회수된다 이 말이죠. 현금이. 그러면은 자 3월 달에 팔았는 거 한번 볼게요. 3월 달에 20만원씩 팔았잖아. 팔았는 거 그 달에 그러면 현금은 60% 받았으니까 12만원 받았겠죠. 그 외상은 40%니까 8만원 예상됐죠. 그죠? 요거는 3월 달에 팔았으니까 4월 달에 가서 40% 32,000원 받고, 요거는 5월 달에 가서, 그죠, 나머지 48,000원 받겠죠. 요렇게. 이해되죠, 그죠? 그럼 지금 묻는 게 뭐냐 하면은, 4월 말에 회상값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4월 말에. 4월 말 현재는, 요즘 이것만 남았네. 그죠? 아닌데. 4월 말 현재 매수 채권 잔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4월, 3월 달에 팔고, 다음 달에 40%,
회수되고, 이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남아있고. 요 4월달에 아 이거 계산 안 했네, 그죠? 요거 남아 있잖아, 그죠? 4월도 한번 계산해 주네. 아 제가 한번 계산 빠졌습니다. 요거 30만 원, 요 30만 원은 4월달에 현금 그죠? 60% 받았잖아. 18만 원 받았을 거고 여기 외상이 그러면은 40%니까 10만 남아 있었잖아. 4월달에 그죠? 그럼 요거 하고 여기 남아 있었겠네. 16만 8천 원 맞습니까? 맞네, 그죠? 알겠죠? 그죠? 이거는 시간에 이제 걸리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아, 요, 여기서 내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요, 요거. 그 2월 달에, 3월 달, 4월 달, 다음 월에 현금 60%, 외상 40%, 현금 60%, 외상 40%, 현금 60%. 그 다음 달에 요래 받고. 응? 어? 이제 4월 말에 현재 외상 얼마고 남았으니까, 요거 4월 말에 이건 받았으니까, 그죠? 이건 받았잖아. 받아, 이건 안 받았죠? 이것도 안 받았고. 이런 문제 자주 나오더라고, 본게는. 자, 58번 문제, 보세요. 생수 200병을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특수원가죠. 네, 특수원가인데, 이건 이제 우리 관리회계에서 이제 기타 부분에 들어갑니다. 뭐 자주 안 나옵니다. 자, 보니까, 이때,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가, 그죠? 우리 회사가 능력은 250병이다. 우리가 총 말하면 우리 회사가 250병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거래처에 200병을 하고 있으니까 50병 더 팔 수는 있죠. 우리 캐파가 250병인데, 200병을 판다면은 50병을 추가 주문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요, 정리 이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백화점이 100병을 해달라. 100병. 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100병. 못 받으잖아. 여기서 50병 빼야 되죠? 요거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100병을, 그거 빼야 여기 나오지. 그죠?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 백화점에, 뭐, 하여튼, 단가 좋든지, 뭐, 그죠. 거래처가, 뭐, 이제 말하면은, 좋은 거래처라가지고, 이걸 수락한다면은, 기존 거래처에서 50명 빼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이게 맞출 수 있죠. 요런 문제다 하는 거 아시면 돼요. 요건 이제 우리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예. 기회비용. 자, 일단은, 그거 보세요. 그러면은, 이 주문을 우리가 수락한다면은, 병당 10원의 포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50병을 감소해야 된다. 이건 감소시킨다, 그죠? 예. 그럼, 자, 정분 수익은 우리가 100병을 갖다가 얼마에 파나 이라면은, 이걸 180병 하냐. 우리가 수익을 예상하는 거는, 100병을 파는데 병당 180원이니까, 18,000원 수익이 생기죠, 그죠? 총 수익은. 그러면은, 여기에 말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비용은 요 100병에 대한 원가가 얼마냐? 보니까 바로 변동비잖아. 그죠? 변동 위에 보세요. 위에 보니까 변동가가 한 게 120원이죠. 이 원가라 이 말입니다. 많이 들어가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추가 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포장비 들어간다 그랬죠. 요 포장비가 병당 10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100병에 10원 들어가면 1,000원이죠. 그죠? 1,000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예, 네, 기회비용. 50병 기존 거래처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기존 거래처에는 팔 때 한 병당 이익 얼마 받았습니까? 예, 병당. 그거 보니까, 200원에 팔았잖아. 그죠? 200원에 팔 때 원가가 120원 들어갔으니까 공원이익이 80원 생겼죠. 그죠? 공원이익이 80원이다. 그러면 4,000원만큼, 예, 우리가 4,000원만큼,
4천 원만큼 기회비용이 생기잖아.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4천 원. 왜 4천 원이냐 하면은 병당 우리가 50병을 못 팔게 되잖아.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 변동, 그게 보면은 공원 이익이 80원 생겼잖아. 이게 4천 원만 이익을 못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수익은 이만큼 생기고 비용은 이만큼 들어간다고 봐야 되잖아. 17,000원 비용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얼마 남습니까? 1,000원 남는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000원 증가다. 요 우리가 특별 손익이라 하는 부분인데,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죠. 예산 편성할 때인데, 우리 단기 예산이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물론 정규 수업 시간에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좀 따분따분 나옵니다.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 부분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막 수박 거닥이식이지만은 일단 우리가 자산 부채부터 해서 원가 관리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다음 시간에 문제를 40문제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40문제 올려드리고 그 일단은 40문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40문제 가지고 일단은 한번 공부를 하시고 바로 문제 보지 마세요. 일단 한번 훑어보세요. 기본서를 한번 훑어보세요. 한번 훑어보시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서 현재 내 실력이 어느 정도다. 점수가 회계적으로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걸 갖다 일단은 내가 알고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출제, 40문제 내드리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그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40문제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바로 풀어보시고, 제가 해설은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수업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